자동차주 제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사도 됩니까? 사도 된다. 뭐 사도 된다. 생각을 예스. 합니다. 네. 네. 이유는요? 이유는 사실 올해 이제 연초부터 봤었을 때 현대기아차가 밸류 프로그램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좀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을 때에는 주가 오르는 속도나 아니면 레벨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밸류 프로그램 기대감이 좀 낮아지면서 주가 조정도 좀 거쳤고 그러면서 좀 합리적인 수준까지 좀 가격대가 내려오지 않았나 그리고 많이 좀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돼서 지금 이 정도 가격이면은 좀 진입하기에 적절한 시점이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매수해도 좋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가격이 합리적인 수준으로 형성이 되고 있다. 좋은 매수 포인트를 오히려 잡을 수 있는 기회다라고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 자동차 수출이 1분기 역대 뭐 최대를 기록했다는 소식은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속 가능한 의미 있는 결과라고 보시는지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어요. 자동차 수출 작년부터 계속해서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내 공장 가동률도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핵심은 환율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현대기아차의 수출 채산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또 수출이 글로벌 경쟁력이 올라간다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최근 들어서는 환율이 거의 1,400원을 터치를 할 정도로 높은 네. 수준이기 때문에 뭐 이 정도 레벨이라면은 앞으로 계속해서 수출을 늘려나갈 요인이 충분히 높다라고 생각이 돼서 좋은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수출 비중 역시나 좀 확대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기차에 대한 분위기를 좀 전반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에도 전기차 관련해서 많이 얘기를 할 때 이제 뭐 캐즘에 진입을 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정책이 이때쯤 좀 망설이게 된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어떻게 보세요? 전기차가 최근 한 2, 3년 동안 굉장히 고속 성장을 했는데 앞으로 뭐 올해도 좀 상당히 힘든 구간이 될 것 같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앞으로 한 2, 3년 동안 전기차 판매 성장 속도가 둔화가 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예측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기아차도 CEO 인베스터 데이 행사를 진행을 했었는데 네. 거기에서 전기차 성장이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에는 성장 곡선 자체가 뭐 크게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뭐 2030년 이후의 목표에 대해서는 유지를 했지만 향후 2, 3년 동안은 둔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전기차가 빠른 속도로 보급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는 초기 대중화 단계에 접어들었는데요. 이 초기 대중화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요구하는 어떤 스펙이나 아니면 편리성 이런 것들이 얼리어답터들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성장속도 둔화에 대해서 좀 감안을 한 투자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소위 이 성장 속도가 둔화되는 이 캐즘 구간에서는 어떠한 돌파구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업체들 입장에서는 어떠한 전략을 취하는 게 맞을까요? 굉장히 좀 보수적인 스탠스에서 시장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작년 같은 경우 그리고 특히 올해 연초까지 문제가 됐었던 부분을 보면은 너무 많은 자동차 메이커들이 공격적인 전기차 판매 목표를 갖추다 보니까 과잉 생산되고 과잉 공급되고 그러면서 시장에서 이제 경쟁이 점점 더 심화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났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작년 연초부터 가격 인하를 하기 시작을 해서 최근까지도 여러 가지 프로모션을 통해서 가격 인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속이 되면은 뭐 재정 건전성이나 지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시장에서 도태되는 플레이어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뭐 미국 쪽에서 뭐 최근에 뭐 피스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많은 메이커들이 자금이 이제 고갈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또 시장에서 퇴출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공급강이 되지 않고 그리고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을 좀 지켜나갈 수 있는 이런 전략이 현재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잠깐 테슬라 말씀을 해주셔서 최근에 테슬라가 인력 감축하겠다 그런 얘기를 전했잖아요. 그런데 결국에 시장에서 좀 살펴보는 그런 것들이 결국 중국 전기차 업체들 가격 인하에 끈데 백기를 든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을 하셨어요? 지금 말씀해주신 답변과 좀 연동해서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결국에는 만약에 지금 현재 전기차 수요 둔화가 뭐 굉장히 일시적이다. 뭐 몇 개월 정도 지나면은 뭐 해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중국 업체들이 하는 것처럼 생산 단가를 과잉 생산을 통해서 생산 단가를 낮추는 게 유리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뭐 앞으로 막 2, 3년 이렇게 간다라고 판단을 한다면은 거기에 이제 대응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 과잉 생산 체제를 네. 이제는 생산 축소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테슬라가 10% 정도 대규모로 입력 감축을 했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수요 감축이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좀 감지를 하고선 거기에 좀 대응을 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중국 업체랑은 조금 반대 방향을 가지고 있고 제가 생각했을 때에도 지금 시점에서 과잉 생산을 통한 단가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위험한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 업체들의 재정 건전성이 차후에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생산 측면에서의 보수적인 전략과 좀 상통하는 얘기를 답변을 해주신 것 같은데 테슬라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미국 대선 관련해서도 이 영향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예측론자는 아니지만 왠지 트럼프가 될 것 같은데 이해했을 네. 때, 가정을 네. 했을 때, 혹은 네. 네, 시나리오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얼마 전에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작년에 공개했었던 연비 규제안보다 최근에 많이 완화된 규제안을 새롭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작년까지는 굉장히 급진적으로 환경 정책들을 추진을 하다가 이런 것들이 부작용을 일으키기 시작을 하니까 좀 완화가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이거는 유럽도 마찬가지고 뭐 미국도 지금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좀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의 현재 좀 대응 방식을 좀 보게 되면은 작년 겨울 때 상당히 좀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갑작스럽게 한파가 몰아닥치면서 시카고 지역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차량들이 뭐 굉장히 뭐 수십 대가 이제 동시에 견인되는 이런 모습이 네. 나타났기 때문에 전기차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인 여론들이 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를 정부에서 강행을 해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전기차를 살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몰고 가는 게 맞느냐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나타나다 보니까 대선을 앞두고선 규제가 좀 완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은 앞으로도 좀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재집권을 한다 하더라도 작년보다는 정책이 좀 후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트럼프 행정부가 만약에 이제 들어서게 된다. 이러면은 정말 정책이 180도 변환하는 것이죠.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했었던 모든 규제 정책들이 다 일시에 또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정치 시장이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했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했었을 때 전기차가 계속해서 좀 역성장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현재 상황에서 다들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 굉장히 좀 부품금을 갖고선 이제 캐파를 증설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서 만약에 시장이 역성장을 한다 그러면은 굉장히 좀 파괴적인 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 될 거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지금 테슬라 뭐 미국에 이어서 제가 중국 업체 BYD도 이야기를 여쭤보면 한국 카반기에 진출할 수도 있다. 요 한국 진출 카드를 만지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업체의 위험 요인이 될지 우리가 단단한 마음을 먹고 있어야 될지 어떻게 보세요? 중국 업체들이 워낙 가격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많은 위험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너무 많은 지역에 동시에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네. BYD가 뭐 유럽에도 뭐 현지 공장 짓겠다라고 하면서 현지 진출 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고 또 미국 주에도 진출하고 있고 뭐 동남아나 이제 글로벌 전 지역에다 이제 진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쪽이 동시다발적으로 그렇죠. 너무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진출 전략을 세우는 거는 네. 사실은 하나하나의 시장에서의 어떤 타겟을 해서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좀 약점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는 속내가 뭘까요? 일단은 그냥 저변 확대를 위해서 열심히 달린다? 지금 중국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공급 과잉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내부에서 네. 전기차 수요가 이미 상당히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더 이상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좀 급격하게 해외로 확장을 추진하려고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중국 업체들도 과잉 공급에서 이제는 좀 벗어날 수 없는 네. 이런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략이 잘 되면은 뭐 정말 좋겠지만 사실 이런 동시다발적인 공략이 잘 되기가 사실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BYD가 굉장히 좀 잘하고 있고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는 하지만 뭐 이런 속도의 확장은 너무 가파르지 않나. 만약에 이게 성장 곡선에서 좀
벗어났었을 때 내지는 지금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중국산 전기차를 계속해서 견제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견제가 유효하게 작용을 해서 생각보다 판매가 안 된다면은 이럴 때는 또 굉장히 또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양날의 검인 측면이 있다.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또 소비자분들이 전기차 하면은 굉장히 또 어떤 첨단 기술이 적용이 되고 그리고 또 프리미엄 하이엔드급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비아디가 단순히 싸다라는 것만으로 국내 시장 공략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국내 소비자는 가격보다는 이런 하이엔드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어필되는 요소가 아닐 수도 있겠어요. 네. 일단 뭐 사실 장기 영향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언급해 주신 부분을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현대차 그룹의 이런 전략을 살펴보면 2025년까지 SDV 완전한 목표, 완전 전환 목표를 내세웠는데 관련해서 현황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현대차 그룹, 뭐, 전체적으로 지금 자동차 시장에서 소프트웨어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기차나 그리고 부분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도입이 되면 될수록 차량 내부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복잡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도의 어떤 소프트웨어 대응 능력이 필요하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내부적으로도 역량을 갖추고 있지만 또 외부 어떤 힘을 빌리면서 외부 영입을 통해서도 지금 대응 역량을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42단 인수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고 최근 들어서 이제 42단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소프트웨어 역량을 좀 결집시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5년도가 되면은 뭐 완전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 나올 거다 이렇게 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보다도 훨씬 더 완성도가 높고 그리고 에러나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한 가능성이 낮은 이런 차량들이 나오기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상품 경쟁성, 완결성 측면에서 한층 높은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룹의 하이브리드 차 관련한 전략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하이브리드가 이제 전기차의 브릿지 기술로서 많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수요가 좀 둔화가 되다 보니까 하이브리드로 또 수요가 쏠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현대기아차가 사실은 하이브리드 쪽에서 굉장히 잘해오고 있었던 메이커 중 하나입니다. 뭐 이 도요타나 뭐 혼다에 비해서는 조금 못하긴 하지만 거의 근접한 이제 하이브리드 플레이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최근 들어서도 계속해서 라인업을 좀 많이 확장을 하고 있어요. 이번에 기아 CEO 인베스트데이 때도 보면은 차세대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또 공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라인업도 계속 확대를 하면서 뭐 2028년까지 뭐 18%에서 20%까지도 지금 판매 목표치를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봤었을 때 하이브리드의 어떤 부상은 현대기아차한테는 마이너스보다는 플러스 요인이 훨씬 더 크다라고 보고 있고 앞으로 중요성은 점점 더 높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이거는 제가 따로 또 궁금해서 그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노조 이슈 이거는 이제 심심찮게 나오는 건데 글로벌살 대비 성장 제약 요인이라고 많이 언급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해서 연구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현대 기아차의 어떤 노조 이슈 뭐 상당히 많이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신규 투자할 때도 그렇죠. 허가 받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한데 근데 큰 제약 요인은 아니다라고 판단한 이유가 일단 과거보다는 지금 현대 기아차의 글로벌 생산력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 같은 경우에는 국내 공장을 중심으로 해서 뭐 한국에서 내수해서 팔고 수출 보내고 요게 이제 메인이었다라고 보면은 지금은 글로벌 현재 공장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뭐 올해 10월 달이 되면은 또 미국 공장도 새롭게 가동을 하고 그럼 미국에서만 지금 3개 공장이 이제 가동을 하게 됩니다. 100만 대 이상 생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가 되면 또 신공장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현대기아차 합산으로 또 130만 대를 거기서 또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사실 신공장 투자가 오랫동안 없는 상태에서 효율성만을 좀 강화를 많이 해왔고 또 그리고 새롭게 늘어나는 수요들은 현재 공장을 통해서 많이 대응을 했기 때문에 과거처럼 이제 국내 생산에 그렇게 크게 흔들리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현재 공장 생산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성장을 크게 제약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미국 공장, 인도 공장, 현재 공장이 새로운 성장 능력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자동차주 전반에 대한 투자 전략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온갖 여러 가지 매크로 변수가 많은 상황이죠. 그렇지만 앞서 제가 가장 먼저 드린 질문이 자동차주 투자 유효하냐라고 했을 때 예스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변수들이 너무 많죠. 뭐 이제 얼마 전에 중동 지역에서의 어떤 뭐 이슈들도 발생을 하면서 네. 뭐 유가도 오르고 그리고 금리 인상 시기도 금리 인하 시기도 뭐 올해 연말 내지는 올해는 못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가 될 정도로 지금 매크로 변수들이 굉장히 많은 거는 좀 부정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크로 변수가 많은 시기에 자동차 업종이 사실 경기에 또 민감하다 보니까 네. 사실 퍼포먼스가 또 많이 이제 변동성을 나타낼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투자하실 때 감안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현대기아차 가지고 있는 좀 특성을 생각해 보면은 또 본질적으로 밸류에이션이 싸고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가치주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좀 이제 방어적인 성격을 또 분명히 보유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환율이 지금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 또 수출주의다 보니까 환율에 따라서 또 수익성이 개선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또 이제 방어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대외 변수가 복잡할 때 또 가치주적인 성격으로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데도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은 그런 우려들이 반영돼서 주가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밸류적인 측면에서도 매력도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기아 두고 형님보다 나은 아우 평가 지속 나오고 있는데 일단 네. 동의하세요? 지금 시점에선 저는 이제 기아차보다는 현대차를 조금 더 선호를 하고 있는데 이유는 기아가 올해 이제 곧 있으면은 신형 전기차를 이제 출시를 합니다. 이제 EV3를 이제 출시를 하죠.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EV 신차가 나왔을 때 신차가 나오기가 정말 쉽지 않은 구간이에요. 근데 전기차가 예정돼 있는 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요게 만약에 신차 효과가 나지 않으면은 좀 실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하면은 단기 리스크가 조금 기아 쪽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하면은 단기적으로는 좀 현대차가 더 낫다라고 저는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무거운 현대차 주가를 좀 견인해 왔던 것이 그간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5월에 최종 가이드라인 나올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이 밸류업 방향성에 따라서 좀 주가 동력의 변화가 생길까요? 아무래도 이게 주가가 기대감 때문에 확 올랐다가 약간 기대감이 좀 식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주가 반등이 나올 수 있기는 하지만 뭐 연초에 보였었던 어떤 그런 기대감에 의한 주가 펌핑을 좀 기대하기는 쉽진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부터는 실적 그리고 하반기가 되면 또 미국 국내 신공장이 또 들어갈 거고 하기 때문에 뭐 이런 실적과 증설 좀 펀더멘탈한 요인을 중심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미 밸류업 프로그램은 주가 레벨에는 많이 좀 이미 반영이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제가 짧게 여쭤볼게요. 이 차 부품주 관련해서 투자 전략 조언 주신다면요? 차 부품주는 지금 대형 부품사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친환경차 신차 효과에 굉장히 좀 많이 연동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친환경차가 좀 잘 안 팔리고 있다 보니까 생산도 안 되고 실적도 좀 타격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기 때는 약간 좀 기대감을 낮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보고 있고요. 하반기 미국 공장 가동 그리고 인도 공장 가동이 있기 때문에 요 두 시장에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부품주로 좀 포커스를 좁혀서 보자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자동차 산업 이슈와 또 투자 전략까지 이재일 유진투자증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